2차 방식 돼 있죠? 2차 방식은 중3 때 내용이나 변한 게 없어요.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고, 거기서 뭐냐, 아까 더 꼬아 나갈 수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2차 방식이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걸, 요걸 보고 2차 방식이라고 하고, 이때 절대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A가 0이 돼버리면 2차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2차 방식이다. 자, 그럴 때, 뭐, 푸는데, 그냥 문제에서 봐봐. 얘 애들 많이 했다는 거.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애들 많이 나오는데, 방정식 E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 2차란 말이 어디든 나오지 않았어? 맞지?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A가 0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은 2차식으로 풀어보고, 2차로 가정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2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봐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2차 방식 풀이입니다. 2차 방식 풀이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 잠깐 놔두고,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근행공식 이용하거나,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인수분해 될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니까. 맞니? 인수분해 될 때 푸는 건 뭔데요? 인수분해 될 때 푸는 건, 인수분해가 됐다 치면, 인수분해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진 않죠. 우리 앞에서도 끝났고, 중3 인수분해니까, 2차는. 그래서 얘가 연대기 하거나 얘가 연대기 한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얘가 0이 되려면 x는 a분의 b가 되면 되고 이놈이 0이 되려면 x는 c분의 d가 되면 됩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근해공식입니다. 근해공식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증명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다 끝났고요. 됐니? 근해공식을 증명을 원하면 쌤이 증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오래 걸리진 않지만 완전제곱식으로 풀어서 애들이 증명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단,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얘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 자, 근데 이것도 많이 쓰지만 방근의 공식이라 해서 중간에 있는 b가 짝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x는 b분의 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로 풀기도 한다. 이것도 이제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중3 때 여기까지 같이 외웠는데 쌤 수업 했던 애들은 보통 같이 외우는데 같이 외우지 않았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것도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처럼 숫자가 간단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 자, 바로 문제 갑시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되어있어요. 쌤,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요. 얘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맞니? 일단 내가 첫 번째 잡을 수 있는 거, 쌤, a-1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되죠. 맞니? 두 번째, 항근 1이래요. 자, 두 번째, 항근이 1이야. 조건입니다. 항근이 1이랍니다. 자, 근이 1이란 말은 이 식의 해가 1이란 말이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대입합시다. 자, x는 1 대입합니다. x는 1 대입해버리면요. a-1 나옵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나오나?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나옵니까? 는 0대야죠. 맞지? 정리하면 쌤 마이너스 a 제곱 있네요. 플러스 a 플러스 2a니까 플러스 3a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만 남네요. 쌤 조금 보기 좋게 적으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에요. 맞니? 따라서 a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맞니? 따라서 a는 얼마 돼요? 2 또는 A는 얼만데요? 1이에요. 단, 내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1번과 2번에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게 답이 돼야 되잖아, 맞지?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X는 2밖에 안 돼요. 왜? 1, 저 X란다, 미안. A는 2밖에 안 돼요. 맞니? A가 2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A는 1이 안 되는데 했거든. 맞니? 자, 그러면 쌤, 이게 지금 답은 아니네요. 문제에서 해를 구하라 했죠. 상수 A값도 구하는 거 했지만 해도 구합시다. 아, 따라서 쌤, X에 대한 2차식이 뭔지도 알아냈어요. 뭔데요? A 2 집어넣고 다 세로 적으면 X제곱이죠. 맞나?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빼기 1이니까 얼마 돼요? 3X죠. 놓치면 안 됩니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렇게 나오죠. 맞니?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이거 인수분해합니다. x-2, x-1은 0입니까?
맞나? 따라와서 x는 뭐 또는 2 또는 x는 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미 주어진 한근이 얼마야? 1로 나와버렸거든. 따라와서 다른 한근은 얼마 돼야 돼? 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a값도 구하고 해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쌤이 구해버렸네요. 되겠습니까?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데 있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면요, 애들이 조금 싫어합니다. 실제로 여기부터 잘 봐놔야 돼요. 여기부터 잘 봐놔야 나중에 식이 안 헷갈립니다. 절대값은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쌤,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일단 딴 거 말고 쌤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포인트 잡으세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돼 있어요, 문제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무조건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절대값 안에가 뭐죠?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가 들어가 있죠? 이거 연결락하면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x. 얘가 연결락하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0. 0이잖아. 뭐 있습니까? 얘 연결락하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1. 이게 기준이야. 알겠어? 다시 첫 번째 뭐부터 잡니다? 기준부터 잡습니다. 알겠나? 기준은 뭐? 절대값 안에값 맞지? 요 절대값 안에가 뭔지 몰라도 이 기준이란 말은 절대값 안에는 이 값 맞지? 맞나? 이렇게 있을 때 요 일 때 뭐가 절대값 안에 값이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기준 잡았다. 그러면 기준으로 두 번째 기준값 센 좌우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좌우. 자 무슨 말이냐? 자 1번 문제 바로 가면서 해줄게요. 1번 봐봐. x제곱 플러스 뭐 되어있어요?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이죠. 쌤 일단 기준부터 잡읍시다. 기준은 뭔데요? x가 0이에요. x가 0일 때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 여기 적을게요. 0이 있죠. 맞나? 첫 번째 쌤 0보다 뭐한 쪽? 작은 쪽 한 번. 두 번째 0보다 큰 쪽 한 번. 쌤 그럼 0은요? 색칠은 아무 때나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나눠줍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됐나? 됐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야. 내가 기준 잡았다.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처음 보는 거니까. x가 0보다 작아버리면요. 무조건 절대값 x는 뭐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수는 절대값 씌워버리면 부반대로 나온다는 거야. 부반대로 나왔잖아. x가 마이너스 x로 나왔죠. 맞지? 그래서 식을 풀어버린 거죠. 아,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으로 바뀌어버려요. 절대값 대신에 뭐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그러면 얘 해 있어 없어? 해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될 뿐. 근의 공식 씁시다. 근의 공식 쓰면 x는 방근의 공식 따라갑니다. 방근의 공식 왜 왔습니까? 방근의 공식 왜 와야 돼요? 비분의 아니 비분해란다. 왜 그러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기서 b 다시라는 말은 이거 2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b 다시는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자 a분의니까 얼마 돼요? 네, 1분의 생략합니다. 네. 그 다음에 b 다시의 부호반대야. b 다시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되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맞니? 자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쌤 내가 이 문제 풀 때요 x가 뭐라고 0보다 작다라고 시작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에서 나온 답도 당연히 x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답이 지금 뭐 나왔어요? 1 플러스 루트 6하고 1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 나왔지만 이 식에서는 얘랑 합쳐놓으니까 맞지? 이거랑 이거의 뭐 공통만 답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네. 내가 애초에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해서 문제 풀었잖아. 그럼 x가 0보다 작은 것만 봐야지. 그래서 이 식에서 답은 뭐가 된다? 여기서 x는 뭔데요? 1-√6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네. 두 번째. 자, 어머니 쌤, 기준은 x가 0보다 클 때도 있죠. 두 가지.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죠. 같다는요, 보통 크다 쪽에 붙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붙여도 돼. 상관없어요. 자, 크다 쪽에 붙이면 식이 어떻게 돼요? 얘는 절대값 x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x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양수는 그대로 나와. 맞죠? 절대값 2가 얼만데? 2. 양수는 그대로 나와요. 절대값 마이너스 1은요, 2. 음수는 부반대로 나오죠. 맞지? 내가 음수로 가정했으니까 부반대로 나왔고, 양수로 가정했으니까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절대값 x가 뭘로 바뀌었다? x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5는 0이에요. 맞나? 이것도 방금 해보고 싶습니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1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똑같겠죠. 이해됐나? 자, 그렇지만 답은 뭐로 본다? 내가 가정을 x가 양수라고 잡아놨잖아. 맞지? 그러면 답도 뭐 안에서만 골라야 돼? 양수로만 골라야죠. 이거의 공통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단 말이야. 알겠니? 따라서 여기서 x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돼요. 맞니? 맞아요. 따라서 쌤, 이 문제의 답은요, x는 1 마이너스 루트 6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등식 문제 애들 많이 틀립니다. 알겠어요? 지금 안 잡아놓으면, 저 부등식이 맞느냐? 절대값이거든요. 지금 안 잡아놓으면 부등식에도 틀리고 애들 많이 틀린다. 알겠어요? 근데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2번도 봅니다. 2번도 뭐부터 잡자? 일단은 x제곱 이거 이 한번 잡시다. 아니다, 그냥 놔두고 갈까?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2죠. 맞니? 그럼 얘도 뭐부터 잡자?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잡아라? 기준부터 잡아라 이 말이야. 기준은 x-1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거든. x가 1. 맞나? 네. 아, 따라서 x가 1이 기준이야. 그러면 쌤, 얘는 내가 나눠보니까요, 요렇게 움직이겠네. 1이 기준이면 1보다 작을 때 하나랑, 맞아요? 1보다 뭐할 때? 클 때 하나랑 두 가지로 나온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쌤, 첫 번째 x가 1보다 작대요. 됐나? x가 1보다 작아버리면 절대값 x-1은 얼마 돼요? 이게 음수야 양수야? 양수. x가 1번 작다니까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는데 어떻게 양수가 나오나? 음수죠. 그럼 얘는 부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니? 정리합니다. 지금 이런 거 안 되면 안 돼요. 자, 절대값 x-1은 1-x예요. 따라서 20 그대로 풀면 x고 -3x고 이 절대값이 뭐로 나온다 이제? 1-x로 나오고 -2죠. 자, 정리하면 x고 -3x. 자, 바로 적읍시다 우리. 바로 적으면 x제곱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이거 풀면 마이너스 1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이죠. 맞니? 이거 풀면 얼마 나와요? x-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얼마 됩니까? 1. 자,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자, 쌤, 얘랑 뭐를 공통이 답이야. 맞지? 이거의 공통이 답인데 잘 봐. 쌤, x가 1번 작대요. 근데 x가 1이 나왔네. 공통이 없죠. 맞니? 1보다 작은 거 안에서 1이 있습니까? 없잖아. 맞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뭐가 돼? 해가 없다. 그럼 애들 얘기한다. 쌤, 아까 갔다를 왔다 갔다 아무 때나 붙여도 된다면서요. 여기 붙여도 되고, 이거 떼고 여기로 붙여도 된다면서. 맞니? 그러면, 쌤, 내가 두 번째를 아직 안 적었지만, 두 번째에서도 끈다면, 두 번째가, 만약에 지금 두 번째가 원래 이래 나오죠? x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갖다를 1로 적버리면 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갖다가 붙어버리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1이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근데 내 해가 나오겠죠? 그러면 쌤,
이렇게 붙일 때랑 이렇게 붙일 때랑 답이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한 거는요, x가 1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해가 1이 나온단 말입니다. 분명히 알겠어요? 어디에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헷갈리지 마라. 나는 그냥 이거 지금 빼고 했으니까 답이 없지. 자, 이거 붙여서 해봅시다. x가 1보다 커버리면요, 절대값 x-1은 양수니까 얼마 나와요? 그대로 나오죠. 이해되니? 자, 얘는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10% 볼게요. x3-3x고요. 절대값 x-1 대신에 그냥 x-1로 나올 거고 뒤에 마이너스입니다. 자, 정리하면 x7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되죠.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3은 0 됩니다. 맞죠? 인수분해하면 x-3, x-1은 0이고요.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1이에요. 이해됐나? 자, 그때 기준이 뭔데요? 내가 잡은 조건이 x가 양수가 아니고 1보다 크다죠. 그리고 그때 나온 답이 이렇게 나왔죠. 맞지? 그러면 이거 두 개의 뭐가 공통이 해가 된다 이 말이야. 맞니? 그럼 이거의 해는 뭔데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안에서 얘를 골라내래. 뭔데요? 둘 다 성립하잖아. 3도 1보다 크죠? 1도 갖다 했으니까 성립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1 나오니까 이런데 쌤 갖다를 어디 붙일까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4입니다. X는 1 또는 X는 얼마다? 3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됩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이 애들이 약간 헷갈리고 뭐 어렵고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는데 알겠어요? 자, 요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2차 방정식 활용은요, 어차피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왜? 너와 학교쌤이라고 생각하면 중학교 때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지에 언급할까요? 낼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 이렇게도 풀구나. 근데 쌤 그럼 이거 안 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안 되면 뒤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입니다. 지금 얘가 지금 얼마 나온다? 12로 나온단 말이야. 맞죠? 자, 이때 이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T자 모양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길 만들어 놨는데 이때 남은 꽃밭의 넓이가 이거 두 개 합하니까 얼마 됐다? 100이 됐다 이 말이죠. 맞니? 맞나? 이거 두 개 넓이가 얼마다? 100이다 이 말이 합했더니. 자, 이때 길 폭이 얼마입니까? 물었죠. 일단 자 보세요. 길의 폭이 1점만 됐으니까 쌤이 이 길이를 뭐라 하자? X. 여기를 X라 할까요? 맞니? 자, 여기 적으면 여기 적어야 되나? 자, 여기 적으면 이게 X죠. 맞지? 그럼 이것도 X입니까? 맞죠? 자, 그럼 잘 봐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제는요, 우리 블록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 요거 보이죠? 맞니? 얘 위로 올려. 위로 붙여버리면요, 얘는 어떤 모양이 되버려요? 이렇게 붙어버리겠지? 맞나?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붙은 모양 됩니까? 맞나? 그럼 이 넓이가 지금 얼마란 말인데요? 100. 100이란 말이죠. 이해되나? 당연히 이걸 밀어붙였으니까 폭은 요걸로 만들어버려. 맞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죠. 맞니? 자, 밀어붙인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구합니다. 쌤이 가로 얼마니? 요거 12에서 x 빼고 남는 거지. 얘도 얼만데요? 12에서 x 빼고 남는 거 나왔지. 그러면 쌤 얘는요, 12 빼기 x를 몇 번 곱한 건데요? 두 번 곱한 형태가 넓게 되고 얘가 100이다 이 말입니다. 맞니? 자,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바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그냥 바로 풀까요? 자, 이거 양면 루트 씌우면 얼마 돼요? 12-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얘가 플러스 10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10이잖아. 맞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x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까? 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12.
플러스 12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곱해봤자 어차피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맞니? 따라서 x는 얼마 돼야 돼? 플러스 12 플러스 10 22 또는 12 빼기 10 맞니? 자 근데 답은 하나밖에 안 되겠죠. 왜요? 폭은요? 폭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한 변이 10인데 어떻게 폭이 22가 나올 수 있나? 맞죠? 네. 따라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맞니? 그래서 답은 어떻게 나옵니다? X가 2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